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왜 우리 시장이 반등이 더 나온다 할지언정 메인뷰를 꺾지 않는 이유들과 언제라도 우리 시장이 오늘 썸네일 그대로 침몰 위기에 놓인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지 그 부분 객관적으로 팩트적으로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 시티그룹 각국 중앙은행 1000조 원 긴축 가능성 증시 타격 우려. 자,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이 자, 시티그룹에서 말을 하기를 중앙은행이 1000조 원 긴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들 이슈가 있었죠. 그죠?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또 많은 이들은 어떤 걸 말했을까? 이것은 QE다. 양적 완화다. 근데 이거 우리 방송에서 딱 잘라 말씀드렸죠. 이 돈의 규모가 그 규모를 떠나서 실제로 양적 완화는 경제를 더욱더 부양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다르다. 은행들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이 기대감이 어디로 갔을까? 위험자산으로도 갔다는 거예요. 어떤 게? 돈이 아닌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대감을 더욱더 부여시킬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 세력들. 기대감을 시장에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시장의 반등을 보여주면 되겠죠. 언제처럼 최근 1, 2, 3월 달 그리고 4월 달 초까지. 그렇다면 개인들은 거기에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이거 이러다가 상승장 가는 거 아니야? 아주 잘못된 오류의 해석을 하고 있다. 오류 해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해시펀드 벤티지 포인트 자산운용의 닉 페리스 부분에서 아주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쩌면 반등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뼈를 때릴 수 있는 말들이지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팩트다. 최근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시장 위험자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을 했다. 지나치게. 그는 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여기 나오죠. 랠리를 뒷받침할 시장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거 없이 그리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그동안 반등을 보여주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도 또 뼈를 한 대 때려줍니다. 고통 없이 라는 것은 뭘까? 지금 많은 이들이 너무나 낙관적이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엄청난 큰 수익을 거머쥐려면 고통이 따르는데 지금 반등을 보여주니까 많은 이들이 고통 없이 시장이 지금 불장 가는 거 아닐까요? 라는 기대감을 보여준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의 의견이 뭐다? 달갑지 않고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아, 그동안 코보기 방송에서 말했던 의미가 일관되게 이자의 의견과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이유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디? 애플이 또 움직이고 있다. 애플이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 저축계좌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저축계좌가 어디로? 한국으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방송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뭐였어요? 경기 침체, 금융 침체. 이걸 다 그냥 일맥상통하게 한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경기 침체가 다가올 때 이때가 준비된 기업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자산운용사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무엇이 될까? 경기 침체가 기관, 기업 무엇이 된다고요? 준비된 자들의 한해서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기회가 될 수 없겠죠. 그냥 끔찍할 뿐이에요.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경기 침체가. 그리고 뛰어들 수 있는, 도입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도 어디로? 은행들로 눈을 돌릴 수 있다. 뛰어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저축계좌 출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금융권으로도 진출한다. 호황장이 아니죠. 그죠? 경기 침체를 내다보고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 시장도 지금 타겟된 가능성에 놓여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역수지 계속해서 적자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 코인시장에 접목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코보기 방송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 부분과 상의할 정도로 원달러가 연간 최고치를 기록해버리죠. 연간 최고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가 좀 하락할 때 그때도 달러 투자 관심을 가져보시되 USDT, 테더, USDC가 아닌 실물 달러 은행 가셔서 어떻게? 통장 만드시면 주거래 은행 어플로도 달러를 사고 팔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언제부터? 달러 가격이 1120원, 1080원, 그죠? 올해는 얼마?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소액으로라도 달러 투자 관심 가져보셔라. 그래야 우리가 이 경제 흐름을 더욱더 내 돈을 넣고 바라보는 거랑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시장 누구보다 관심이 많죠. 내 주변에 투자 안 하는 사람들보다 그죠? 그 짝이다. 같은 맥락이다. 투자 안 하는 사람한테 지금 코인 설명해봐야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관심이 없으니까 흥미도 없을 거고 같은 맥락에서 달러 투자 소액으로라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의미들 애플이 왜 한국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두고 있을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다? 달러가 떨어지는 것 비해서 가치 가라가는 것 비해서 이거 말씀드렸죠. 원화 걱정해라. 특히나 코인 투자 시장을 분석하는 자들이 달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화 걱정이 더 시급하다. 우리가 지금 누굴 걱정할까? 달러 걱정할 때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결국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크립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중추적인 역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이것을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금융시장에 뛰어든다는 거 어떤 거? 주식 플랫폼도 추가할 수 있겠고 가상자산 암호화폐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 취급할 수 있다. 취급할 수 있다. 애플이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매끄럽게 충분히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뭐 1% 빠졌어요 2% 빠졌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전부터 설명드렸던 대로 네이버 증권에서도 크립토 암호화폐 가상자산 탭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 네노라는 증권사들 중에서 미래에셋, 키움증권, 그 다음 대신증권 그리고 기타 증권사들 탭에 실질적으로 크립토 암호화폐 탭이 생기는 날 다가온다.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는 날 다가온다. 근데 지금 가격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기쯤 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스무스하게 통과가 됐을 시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는 자들도 투자자들도 내가 지금 주식 보고 있다가 옆에 또 가상자산 예를 들어 암호화 자산 당연히 사람인지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어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하고 수익률도 마이너스 근데 반짝반짝거리면서 암호화폐 탭 플러스를 막 기록해줘요. 그죠? 자연스럽게 시장에 자본들이 유입되는 이건 우리나라 증권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줄 것이다. 그리고 애플도 진출을 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코보기 채널에 중고수분들께서 많으시죠? 솔직히 우리 슈퍼개미 양성반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다. 축제 분위기 많은 분들께서 350%, 700%, 190% 근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봤을 때 다들 와 수익 많이 봤다 이것만 보시는데 이렇게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고 투자 관점 공유해 주시고 어떻게 왜 이 시장 수익을 받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받는지 그래서 우리 슈퍼개미 양성반 무료로 열려있는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채팅창 고정에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우리 코보기 채널 직원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사칭을 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로지 입장 링크는 유튜브 채널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 검색을 하셔서 들어간다? 전부 예외 없이 4층입니다. 유튜브 채널, 코보기 채널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3시간 재생 목록 커뮤니티 글씨가 있죠.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쭉 내려보셔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쭉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일 텐데 여기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셔서 안내사항 문구들 준수하시면 해당 링크로 톡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보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보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